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며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씩 봄 기운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. 제주에선 매화가 활짝 피었고 울산에선 향긋한 미나리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비닐하우스에 초록빛 미나리가 가득합니다. 아, 올해는 참 잘 됐네, 미나리가. 겨울 추위를 이겨낸 봄 미나리입니다. 입춘이 지나면서 봄미나리는 이렇게 길이 30cm 넘게 자랐습니다. 향긋한 봄미나리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미나리 보니까 봄이 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제주 한림공원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. 관광객들은 봄 기운을 머금은 매화 향에 흠뻑 취합니다. 이렇게 꽃핀 걸 보니까 되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네요. 네, 예쁜 것 같아요. 사진 많이 찍고 가야겠어요. 충남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에도 빨간 풍년화와 노란 남매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기온은 낮부터 영상을 회복했습니다. 막바지 추위도 나들이객들을 막지 못했습니다. 이제 봄 기운 좀 느껴보려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검색해보고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.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6도,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.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